이 정도 하면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부대변인 이승원입니다. 김소연 대전시 의원 1호번 불법선거자금 폭로와 관련해서 논평하겠습니다. 민주당 대전 서구 을에서 당선된 김소연 시의원의 폭로가 있었습니다. 김소연 시의원은 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의 측근인 전문학 전 시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지역에서 당선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청년 여성 변호사입니다. 김소연 시의원은 전직 시의원이 후보에게 선거의 달인이라고 소개하면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고 선거의 달인은 1억 원의 불법 선거 자금을 요구하고 장례시장, 결혼 초기금, 조의금 등을 대납 요구했습니다. 또한 사조직에서의 봉사활동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 선거의 달인이 박범계 의원의 비서이자 회계 책임자로 활동한 적이 있고 또 문재인 대전 시민 캠프의 멤버였다는 의혹 또한 짙어서 불법 선거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금품 요구, 정치자금법 위반, 기부행위 제한, 사조직 설립 금지, 매수 및 이해 유도죄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선거의 달인은 청년 후보자에게 전임자의 자리를 물려주는 대가로 권리금을 요구한 것입니다. 또한 전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불법적으로 선거를 위해 사용했던 그 자금 내역까지 보여주었다고 하니 얼마나 민주당 내 불법 선거 관행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소연 시의원은 자신이 진실을 고백하지 않으면 주변에 변호사라서 지원자 잘라서 오만해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거절하고 사람을 매몰차게 친 사람이라는 그러한 거짓과 과장, 허위가 역사가 될 것이 두려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희망으로 바꿔보겠다고 나선 청년, 여성 정치인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 그런 용기 있는 행위에 허위 사실로 왕따시키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민주당과 선관위는 진실을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꼭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촛불정국에서 정권이 바뀌고 나라다운 나라 적폐청산하겠다고 했던 민주당이 이런 불법 선거에 관여됐다는 것에 대해서 집권당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